18년 차. 2002년도 신을 받았어요. 네, 2015년도 여름에 아버지 친정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의 원당에 이제 시계 이 문을 이렇게 눈을 감았더라고요. 진옥이 굿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진옥이 굿을 제가 두 번 했거든요. 그걸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이 신의 천신에서 이제 일러주시는 이렇게 영통으로 통하는 게 문이 다 닫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몸이 그러고 많이 아팠었어요. 신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바깥으로 다 나가고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신랑한테 이제 그런 포적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장남 아들한테도 그렇고 너무나 몸도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천신은 다 깨버리고 천지신명의 문은 다 깨버리고 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상대들의 조상들이 와가 저한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야 몸이. 지금도 그래요 진짜. 그래서 내가 엑소시스트를 아래 며칠 전에 보게 된 거예요. 여기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한번 신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을 세 번을 해도 아무 똑같은 원위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신을 이제 좀 예전처럼 이렇게 바라가지고 새로이 있자는 진짜 남의 만중생의 길을 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잘 굴리시다가 이렇게 멈췄어요? 2015년대에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당 문이 닫혔어요. 엄마는 어쨌든 전신주력으로 오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시댁이랑 본가도 왔지만 외줄로도 모셨죠? 예, 제가 조상 대신 외할머니예요. 엄마는 왜 천신이라 하면서 조상주력으로 지금 다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진옥이를 했는지 상문 끝에 신에서 엄마가 원래 모시던 신명이 지금 뜬 상태야. 네, 맞아요. 뜬 상태고 신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원래 1학년 가면 2학년 가듯이 신도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처음부터 본인이 모셨던 천신주력은 맞아서 누가 해주는 것보다 내 기도로서 이렇게 영을 받는 게 더 빨랐을 것이고 신굿은 해서 신당은 모셨지만 그 줄보다는 기도 끝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엄청 빠르게 받았을 거라고. 아니에요? 네, 처음에 제가 기도 이렇게 팔공산에 백일 기도하고 이렇게 말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누가 주력을 잡아주는 것보다 자기도 네, 모르게 기도 끝에 뭔가 문이 열렸을 네, 거고 네. 기도 끝에 신들이 다 오셨을 거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차리는 의식은 필요하고 가리는 필요하니까 해서 모시기 모셨을 건데 그때는 신이 뭔지 잘 몰라도 엄마 잘 불렸잖아. 네, 잘 불렸. 동자 하나라도 잘 불렸을 것이고 누가 말을 주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깨를 뽑는다지 깨를 하든 일을 해서 성부를 주는 거는 아주 잘했을 거야. 네, 그때가 천신이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이름을 지을 때 신명의 이름을 지을 때 천신의 이름은 갖고 오시지만 내가 보니까 도상 쉽게 말하면 당대에서 뭐 3대 4대에서 벌써 다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문이 났잖아. 네. 어차피 자기 몸주에 오시듯 엄마 박씨인가? 그렇죠? 예, 어. 박씨 주력에서 오시는 분들이 눈을 감으니까 외줄도 눈을 감게 되고 채씨도 지금 눈을 감은 상태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마가 원래 채씨 가정 박씨 명당에 오는 채씨 가정의 불사할머니 천신주를 갖고 오시는 분하고 엄마 몸주랑 외줄은 빠져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신에서 가리를 다시 해라 이래 업그레이드를 하잖아. 우리가 더 올라가서 진짜 천신주력 오는 이분의 도수를 갖고 오시는 이분하고 이분이 앉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못 앉으니까 조상신으로 앉았던 분들이 지금 다 눈을 감고 다 뜬 상태야. 엄마가 그 상문 끝에 진호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잘 안 보이고 지금은 근데 주인공이 이때까지는 박씨였고 외조 우리가 더 앞을 섰잖아. 예, 얘가 집에서 불렸기 때문에. 어, 예. 그 불린 거 엄마가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외주를 갖고 하고 채취하고 외주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따지고 보면 불렸던 조상이 있고 예. 할머니가 불렸으니까 불리면서 할머니가 모신 신명이 있으니까 그 신들이 엄마를 차고 오는 건 맞지만 채취하고는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야. 박씨하고는 합의가 돼. 아니 옥황상제 할아버지가 눈을 딱 감았더라. 그러니까 옥황상제 할아버지가 이모꺼가 천신이죠. 그치? 예. 누구한테 제자한테 다 가는 신이야. 예, 네. 이 줄로 갖고 오시는 분이 아까 그랬지? 이모가 천신 제자는 분명한데 이 줄을 잡고 오는 채씨가정 박씨명당에 주신이 있을 거 아니야. 조상 중에서도 네. 이 대장신들이 이 줄하고 합쳐서 엄마한테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상문에 진옥을 하면서 이 조상신들이 지금 다 뜬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지금 붕 떠 있는 상태. 예. 이 줄을 잡아야 엄마가 다시 불리고 용기도 생기고 왜 지금은 엄마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눈물밖에 안 나고 네, 눈물밖에 안 그냥 답답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천신이라고 해서 천신만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없는데 천신이 올 수도 없고 그죠? 박씨 제자가 없는데 천신이 온 줄 어디 앉을 거고 누구를 통해서 말할 거야. 근데 이 라인의 줄을 엄마가 전혀 모르고 이때까지 불리다 보니까 한번 막히기 시작하니까 계속 막혀버린 거야. 뚫을 구멍을 안 열어준 거야 지금. 그래서 신당의 부정을 조금 가려내고 엄마 몸으로 실컷 받게 해줄 테니까 몸으로 풀어서 다시 점원하며 잘 불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 진짜 윤명쌤으로 인해서 제가 이 주신도 쌤이 저랑 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쌤이 말을 해주시니까 그게 또 동감이 되었고 진짜 쌤하고 솔루션 진행이 잘 되어서 같이 불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분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굿을 해가지고 뭔가 신을 모신 게 아니고 기도 끝에 천문이 터진 제자예요. 그래 천신 제자라고 하고 말문이 터지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가리를 잡아서 신당을 모시면서 본인이 신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몰라도 워낙 신명이 세게 들어오시니까 본인의 기도 끝에 어떻게 하면 성부를 주겠다 점사든 깨든 이게 다 잘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기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문이 들고 하면서 이분은 천신 주력으로 모셨다고는 하나 라인을 안 끼는 조상신들이 다 앉아 계신 모시고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줄이 대주가 끊기다 보니까 여기 조상들이 다 뜬 거예요. 그러면 진짜 천신 주력과 여기 시댁에 주장신과 박씨의 몸주 주장신들이 지금은 기다리고 있고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 지금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외조부에서 들어온 신명의 당대에서 이제 대신으로 앉고 장군으로 조상 장군을 앉았던 분들이 그 라인을 자꾸 끌고 돌으니까 허주가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리고 몸이 아프게 되고 가정도 자꾸 오한이 생기고 모든 기운이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이 주름얘기를 다시 가리 잘 잡고 어차피 상문의 부정은 이미 다 나갔지만 지금 허주들이 차고 들어온 거니까 이 허주를 잘 가려내고 채씨가정 박씨명당 주장신과 천신줄과 합수만 잘해서 조리를 잡으며 다시 잘 불릴 수 있는 제자는 분명합니다. 오늘날에 채씨가정 박씨명당 무장영장 가려내고 예. 가려내서 우리 채씨가정에 어떤 신명이 들어서고 박씨가정에 어떤 신명이 들어서서 이제는 공판 찍고 가자 하시는지 예. 판단도 낼 것이고 예. 엄마 이걸 축소를 해서 오늘 구슬할 거야 최대한 예.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기도 끝에 또 받다 보면 또 불리면서 길을 또 열어가면 되니까 예. 오늘은 뭐가 잘못됐고 어떤 줄로만 찾아서 엄마가 불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터이니 예. 그래서 부정영장 가려놓고 3시간 박씨명당 어떤 줄매기로 들어서는지 한번 차례차례 오시러 갑시다. 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잖아.
이 단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게 아버지의 상문 탓이야? 그전에도 변덕 줬고 그전에도 말썽 줬고 그래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를? 기도만 할 줄 알고 맹공이처럼 머리만 처박을 줄 알았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처음부터 신을 모실 때 어느 주력을 잡았노? 니는 채씨, 박씨, 채씨 외가주를 모셨다 하나 채씨는 눈도 안 뜨고 계신다. 어느 채씨 가든 대주 쪽에서 와서 너보고 불리지 않으노? 한번 물어보자. 그래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말하겠지. 그 어느 부리에서 시집에 그래 그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갔냐고. 그분이 대주 살리고 아들 살리라고 너 우는 끝에 그래 박씨가 좀 손잡고 우리 자손들 한번 살려보자고 어병으로 네가 신받고 돈 안 주더냐? 대주 바로 안 세워주더냐? 아들 길 안 열어주더냐? 예, 다 열어줬어.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고. 알아서 한번 알아보지. 그래 채씨 가정에서 그렇게만 받고 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 물어보신다. 어떻게 했냐고. 몰라 그랬어. 채씨고 박씨고 뭐 이채씨고 그것도 없이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오셨는지 도병으로 와서 그래 오냐 열어주마. 그놈이 걔도 안 물어가는 돈 때문에 중리산이 하고 있으니 열어주마. 성주 대감으로 들어서고 우리 직업의 대감으로 아이들 학업의 대감으로 돈 대감으로 명 대감으로 복 대감으로 들어섰다. 네. 3년 지나고도 삐끄덕거리기 시작했다. 신차자 산말리 안 했어? 남의 말 안 듣고 겨우겨우 견디다 안 되면 엉뚱한 데 가서 쿡 찌르고 참다 참다 안 되면 엉뚱한 데 가서 쿡 찌르고 그때부터는 진작을 하면서 이모가 네. 3년 이후부터는 할아버지가 짝 밀려나는 격이야. 맞습니다. 이때부터 신은 화가 났다. 네. 큰일이 났으니 이 상문으로 조상을 할아버지가 다 발로 찼다. 네. 오늘날에 그래서 무장 끝에 할아버지 잠시 이름이라도 지어놓고 상문의 부정이다 신명에 틀배관하고 성관 밑에 칠성 밑에 다 따라드는 부정을 한 번 더 걷고 가신단다. 네. 제자야 상자야 나한테는 그렇게 상문을 걸어 잘하면 그게 대감의 보가 되겠지만 업이 되겠지만 지금은 상문을 걸어 너를 꽁꽁 묶어놓고 이거는 군의구 영산이다. 네가 말한 허주도 되고 그래서 부불리고 자불리고 선왕 밑에 따라오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 끝에 왜 빈집에 다 들어왔다. 네 느낌이 아닌 것 같으면 다 귀신이고 시커멓게 보여주면 다 영산이고 아니냐. 할아버지가 변복을 해도 귀신이고 신이 그만큼 도수를 바꿔서 업그레이드 해와도 네 눈에 번쩍번쩍 불이 나게 해줘도 귀신 같고 아니냐? 아이고 참 오늘은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오늘날에 조상 당연히 숨모시지 신명에서 눈에 불을 켜고 너희 집을 들썩들썩 땅 밑에서 울리고 천장에서 내리꽂고 벼락 치듯이 동서남북에서 천둥이 친다. 그러니 어느 조상이 앉아있을 수 있겠노 그 자리에. 제자야. 네. 그래 내 혼자 안 돼. 네가 조상 장군이라고 이름 지었노. 내 새끼 손잡고. 맞잖아. 주장으로 들어오고. 할머니가 오면서 할아버지 한 번 더 모시고 와. 네. 내가 주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번 대감 주력으로. 아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판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와, 다 뱀무새가 이제 우리 보고 다 꺼지라는 얘기다. 내가 버티는 거고, 개기는 거고, 이때까지 한 게 아까워서. 왜? 니한테 내 힘을 어디 가도 큰 소리 치고, 나를 앞에 탁 세워놓고, 많은 신들이 전기를 네 몸에 주니까. 이때까지 대접받고 살았는데. 그래,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돈이지 않냐? 예. 그 큰 기둥이 탁 쓰러지니까 채씨에서도 그만
박씨에서도 그만. 나는 숨만 쉬고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 네가 지금 눈치만 보고 있지 않냐. 머리를 튕기실 것 같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 힘도 없다. 내가 좀 앉아가지고 자꾸 틈만 나면 느껴져.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도 없이 하니까 나도 이제 매를 맞아서 이제는 신이고 뭐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팔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온전히 좀 어찌 하려면 키도 좀 잘해보려면 마비가 오고 아니냐. 맞습니다. 손가락 빌려면 손에 마비가 손을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고 내고 공허하라고 내가 네 몸에 있어.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 윤씨들 신장이 멀리고 나도 잡혀왔고 이래서 이 채씨 외가부리는 대신 할머니 장군 대가 이 세 분이 들면서 대신 할머니 밑에 오는 동자선녀 그래서 여기 외조부리에 이렇게 대신으로 들어오고 장군으로 신의 허주였다 그게 이모한테는 말명으로 자꾸 들어오고 그게 영산의 고에 같이 묶이다 보니까 이제 묶인 권으로 풀어서 채씨 외조부리로 다 올려 보내드리고 조상 아이는 그래서 신명에서 못 받게끔 지금 문을 닫아놓은 격이다. 오늘 이 줄 풀어줄 테니 그리하는 생각하시면 오늘 최씨가 좀 박시명당 동서남북 매여있는 고를 풀자 하니 채시가정 엄마의 구출 하면서 그만큼 닦았다면서 채시가정 산바람에 산수 이장 바람에 계곡이 부정해 뭘 닦았노? 옛날에 채시가정 벼슬자랑 재물자라 하던 가정이고 어허 하던 가정 아니냐 나라에 이름 걸고 그래도 더 똑똑하게 점주해서 녹봉없게 만들었던 가정이고 걸문자 말문자 하던 가정이니 이 줄매기 잡아서 그래 아까 할아버지 때부터 이 줄이 다 무너진 거 바로 세워보자고 왔던 신명인데 그 중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있잖아 이 중에서 그래 산수 이장 바람이 들고 묘탈 바람이 들면서 남자들의 명기가 다 끊어진 격이라 대주 죽을까봐 신이 왔다 그래 이 가정 명당에 태시 가정에 이 선한 고를 풀고 천왕에 동서남 고를 풀자니 산신에 호랑이가 눈물 짓고 서럽다고 표현을 한다. 너희 집이 떠나갈 정도로 오늘날에 그래서 제시가 좀 이 줄 다시 열어서 산신의 명기 받아 대주 이어주고 아들한테 자손 열어주고 그래야 엄마한테 불림으로 준다. 명이 없는데 불려주겠냐. 그러고 부친년이 돌아가시고 그 상 치르고 나서 진옥이 하고 그 다음 가리 할 때 아버지가 오신다더라. 네 아버지가 오신다.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지금. 그래서 벌써 아버지가 명패를 들고 대기 중이다 대기 중.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33일 만에 제가 신당에서 강명진언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앉아가 빨리 49세를 하라고 독촉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하경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사가 49일 만에 제가 했는데 그 일이 또 다 뒤벼졌어요. 그러니 왜 신에서 아까 그랬지 그 전부터 계속 주인공이 잘못됐으니 바로 잡아라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왜 아버지가 자기가 신장으로 쉽게 말을 하면 대감 주력으로 장군 주력으로 너한테 온다고 벌써 자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격이야. 네. 아버지는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게 다 잘못됐다. 니는 출가 외인이다. 뭔가 일러주고 나 때문에 네가 뭔가 걸리지 말라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눈에 보여주고 뭔가 했는데 딴 데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다시 오신단다. 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뭐야. 네. 그러면 누구로 제일 내가 아는 사람으로 준다. 그게 아버지 얼굴도 되고 돌아가시면 시아버지도 되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제자가 내가 영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 백마장군으로 오신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해라. 뭔가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게 벌써 또 신으로 온다고 이름 짓고 나니 신은 또 화가 나고 아버지 또 묶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선왕에 선왕님 당산이제 이 선왕의 고에 이 조상들이 다 때롱때롱 묶여있는 격이다.
오늘 그거 풀고 열고 가신다니 그리 알아준다 하고 갑니다. 예. 어찌 된 게 어떻게 진짜 네 입으로 천신제대라고 어디 가면 다 천신제대라고 다 하는데 이 당대에서 너가 할매 할배는 안 오시나? 오십니다. 그래 미쳐버리겠다 내가 지금 선왕이 다 묶여있으니 풀어달라고 다 들어오니까 근데 그분들 다 신으로 명패 안고 들어오잖아 친가에 할머니 불사 할머니로 명패 안고 들어오고 할아버지 친가에 글문 대감으로 들어오고 윗대는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당대에서 그래 안 오셨나? 예, 처음에 신을 놔둘 때 그렇게 했었어요, 소상관. 당대라고. 예. 그래, 신당이 다 저 말 안 했나? 했습니다. 그럼 채씨는? 채씨 지금 꽃 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 첫 가리가 잘못되고, 원주인공에서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이 채씨 가정 원신명에서는 여기도 도주가 되는 것이고, 사돈이, 우리 집에서 정치를 하니 대주하고 아들을 자꾸 바깥으로 튕기는 경기가 마음이 뜨는 경기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런 거 오늘 줄 잡아서 예. 닦아주고 풀어줄 테니 예. 그리 알아 짐작을 예. 하시랍니다. 예. 대신도 되지만 대신은 조상입니다. 예. 조상이 너무 앞을 서서 오늘은 조상은 조상 갈 길로 보내고 예. 신명만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테니 엄마야 이 정성 드리고 정말 백일기도 많이 후달릴 거다. 네. 신에서도 많이 다루실 거고 오늘 몸주름을 풀어보겠지만 천신이 바로 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네. 엄마한테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게 20년 동안 조상에서 다 놀았기 때문에 아니어도 빼내고 그분이 올 수 있도록 맑은 몸을 지니도록 도와줄 테니까 올해는 이렇게 버티고는 간다는 내년 수장 진짜 힘들거든 네. 이걸 잘 맞고 가자고 네. 그러지 엄마는 할 수 있는데 아빠하고 아들이 문제라고 네. 이 변덕이 들어오는 거 막아줄 테니 네. 그리 알아 진작을 한다 네.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해라고 네, 엄마가 이때까지 갖고 있던 생각 다 버리고 엄마 주위에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 다 버리고 네. 새로 다시 신으로 새로 태어난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물기를 바꿔서 가기 진짜 힘들어 네. 잘 알았습니다. 알았지? 네. 그렇게 도와주고 신명에서 이쁘다 어서 네. 가자 또 이렇게 안아서 업고 갈 테니 네. 그리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모르겠죠. 최상 예. 할머니 오셨으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봐. 이거 들고 뭐라 보세요. 최상 할머니. 예. 맞지요? 어느 가정에서 오셨어요? 신정 같아요. 그 이모 그냥 얘기를 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박씨 할머니. 네. 할머니가 어떻게 칠성 할머니가 되노? 이때까지 불사로 들어오고 칠성 불사로 오고 와서 우리 제자 명이어주고 복이어주자고 이때까지 앉아있던
박시열의 불사 할머니다. 할머니가 이제는 힘 없잖아. 왜 이 몸에서 다 안 나가고 허리를 두고 위로는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밑으로는 발도 못 대면서 위에 신에서 누르고 있지요. 풀고 가요. 예. 제자 몸 싹 닦아서 오늘 예. 다 풀고 가요. 가자. 부산 신령님이라고 그래. 좋아. 지금부터 네. 신은 모시지 마라. 신은 없다 이모한테. 네. 지금부터 이모 모실 수 있는 채시집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이든 아버지든 엄마 조상 다 모시고 와. 조상님. 박시집도 조상님 모시고 와. 그래서 여기 형수 몸에 실려 형수가 네. 제자니까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보니 뭐 신당이라고 모셔놓고 초 키고 향 키니까 그래도 잘하나 못하나 구경도 오고 애도 쓰이고 내가 도와줄 건 없어도 이렇게 왕래하면서 많이 왕래했다. 근데 온이 온 줄 아나 간이 간 줄 아나 뭐 네. 오기만 하면 다 신이고 이 조상이 와도 귀신이라고 내 겁내고 아닙니까? 맞아요. 조상이 이만큼 왕래하는데 그래서 청춘 가고 소영 가고 한참하는 순간 눈떠보니 황당이니까 나는 왜 이래 일찍 가야 되노? 그게 너무 서러워서 요 노란색 인상색이다. 어머니하고 같이 봅시다 그래. 조상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데 어머니 하늘하고 보세요. 제가 영국불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요, 그 명태 무거우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네, 오늘 부릇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상단에 가야 조상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조상으로도 못 가고 신호로도 못 가고 이렇게 매여 있으니 얼마나 깝깝하고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내 좀 보내달라 오면 더 받들어주고 보내달라 오면 또 받들어주고 그래, 아들도 어깨가 무겁고 몸이 처질 것 같고 저 혼자도 제자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다 내려놓고 갑시다. 월월 떨고 갑시다. 예. 어머니 마음 편하게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세요. 우리 손부 제자지만 제자 몸에 실려 실컷 놀고 갑시다. 그럼. 요거부터 먼저 풀었지? 예. 그러면 여기 앉으시라고 네. 이모가 먼저 인사하고 예. 여기 놓으면 돼 바닥에 놓고 따로 놓 마음에 들면 애기 오면 애기 거 하고 아버님 거 아버님 색깔 노란 거 해드릴까? 어머니하고 세트로 흰 거 입고 싶어? 예. 요거는 산신 동자. 이거는 우리 어른. 아버님? 네. 아들 보세요. 맞습니다. 주권한 이 후회되고, 주권한 이 미안하고, 이래 한평생 갈 줄 알았으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갈 걸. 대신에 약하고 애 걸리고 병고에 걸리고 할아버지 아버님의 건차는 다 닦아드릴 테니까 오늘은 고에 사랑고도 풀어드리고 풀어드릴 테니까 매이지 마시고 제자 신당에도 매이지 마시고 네 합시다. 예. 예.
티켓은 어디 보니까 신이 다 보는데 이걸 보니까 이상해요. 안 불렸어 그런가요? 이모가 네. 이때가 대신나 이름 짓고 이때 몫을 외할머니 거잖아. 네, 그래서 신이 당연히 접 안 하지. 그래서 이거 한번 입어보라 했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대는 네. 옷이 주인이 다 있죠. 네. 이 의대는 이때까지 불렸던 신들이 네. 자기 옷이랑 다 가져가야 돼. 원래는 다 태워줘야 되고 다시 싹 해야 돼. 아, 그래요? 그걸 느껴보라고 이모, 그럼 이모 거 입어봐라 내가. 그러니까 안 합수도 안 되거든. 네. 알았어? 벗어! 그렇죠. 이 집에 있는 거 여기 다 싹 다 해. 그렇지. 알았어. 자, 그래. 신발 좀 대신 보기만 해. 손 밟을게. 네, 그러니까 내신 할머니, 성수 할머니 동참해서 오실 거고. 알았지? 실컷 놀아요. 분리자가 왔습니다. 어? 분리자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박씨 제자 몸도 대시에 박씨 주력을 잡고 할머니 어떤 명패 들고 오셨어요? 네? 어떤 명패로? 전보는 명패로 왔어요. 점술 대신으로? 네. 그럼 점술 대신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다 열도 대신 손길 잡아. 네, 신의 도력은 많아. 많으나 제자가 그동안 따끔 공로는 있다 하나 어디를 보고 닦았는지 모르다 보니 조상이 네. 너무 아플 서니 내가 지금 와도 조상인지 신인지 헷갈릴 것이고 할머니 말씀이 그렇다. 네. 이제부터 길 열었을 때 차로차로 다시 닦아와라. 네. 그래야 너의 꿈에 선봉 주고 기도 끝에 영감으로 줄 것이고 신의 네. 영역으로 다시 넓혀줄 터이니 지금부터 채시가정 박시명당 양주부리 신명에서 손잡고 네. 출발하여 도와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네. 할머니 실컷 놀아봅시다. 산녀 왔어요. 산녀 왔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우리 엄마 몸주의 선녀예요. 어떤 선녀야? 천신에서 왔어요. 천신 얘기 그만 좀 해라. 천상 산녀야? 네.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이때까지 도와줘도 모르고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래. 완전 새로이 또 가지가 왔어요. 그럼 도술 바꿨어. 네. 도술 바꿔서 엄마 들려주자고 네. 왔는데 엄마가 너무 몰랐고 네. 지금부터 다시 길 열어서 엄마 도와줄 거지? 네. 전환에 가서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네. 이제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 엄마가 등판이 너무 많이 아파요. 누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등판도 아프고요. 정말로 막 어깨 접지도 아프고. 그럼 누구를 못 찾으니까 할머니가 오셔도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오셔도 모르고 조상은 안 비키려고 용 쓰고 신은 앉으려고 누르고 한번 몸이 아작이 나지. 선녀 풀어보자. 네. 실컷 놀고 공판 내고 용기 있게 딱 말하고 가자. 1월 용궁천하 해와 달 네. 용궁천하의 길문 열어서 예. 뭐,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맑게 닦아주고 네. 조상은 엄마 몸주로 다 풀어내고 나니 천신줄에서 맞아. 엄마 몸주 대신 불리자 보고 1월 용궁천하 해와 달에 천계 손계수 용궁천하의 문을 열어 이제는 열어줄 테니까 네. 기도 잘해라. 네. 잘했어요. 네. 자, 우리가 신내림 굿을 할 때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조상님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천신의 제자라 해도 조상이 가장 먼저 오실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천신 추력으로 기운은 받아서 조상신으로 모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조상신으로 할머니가 오셨던 당대에 뭐 3대, 4대에서 오셨다 한들 처음에는 이분들이 와서 불려준다고 불리긴 하지만 신도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운이 순환이 됩니다. 이거를 이 10년 넘게 순환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 정말 윗줄의 신명, 윗줄의 신명줄에서는 화가 나시는 거고 그 사이 사례자는 그 이상의 신을 밝히지를 못하고 그 라인에서 머물렀으니까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보통 제자들이 처음 오실 때 아무리 자기가 천신 제자다 뭐 처음에 기도 끝에 말문이 터졌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정작 모신 거 보며 다 당대 할머니거나 외할머니거나 뭐 삼촌자가 일찍 가시면 장군을 오시거나 다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모셨다가도 빨리 회전을 해서 그 윗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제가 불리고 있으니까 그게 기운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때까지 뭐 대신복이다 의대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이때까지는 당대 할머니였잖아. 할머니가 뭔 대신이고 불사고 당대에서 다 오시니까 이분들은 이제는 가셔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릴 수 없다는 것도 몇 년 전부터 6, 7년 전부터 이미 다 주셨는데 사례자가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의대를 입고는 몸이 안 되는 거고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도 그 옷이 자기 옷이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교차를 해주는 사례자가 알 수 있도록 잠시 신에서 표적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몰라서 못했던 거고 정말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 라인 이상 알아주질 않으니 그리고 신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시가정 주인공으로 모시고 박씨 몸주 대신을 동참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천신줄에서도 오고 자연신 뭐 산신의 여러 가지 신들에서 기운을 주려고 많이 길문을 열러 오실 겁니다. 옛날 걸 생각해서 돌이켜서 그쪽으로 자꾸 가신다면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신명도 도우지 않을 거고 본인도 발전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 독하게 잡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대신 할머니가 진정을 해라 하든지 뭔가 다시 길 열자 할 때는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하고 네. 술이라도 나가고 이걸 다 자기 거는 가지고 나가셔야 조금 덜 치니까 네. 조금 힘들 거예요. 제가. 많이 네. 그래도 100일 정도는 막 잘 견뎌주고 따라온다면 자시기도 해야 돼요. 자시든 뭐 아침 일어나서 옥수는 가라. 네. 초는 딱 두 개만 기세요. 네. 그래서 문은 열어준다 그랬죠. 신과 조상의 신에서 많이 다룰 거다. 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 기도 오세요. 울산으로 와도 돼. 네. 그래서 연락하시면 내가 또 열어주고 네. 또 도와주고 할 건데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사자를 풀 때 그 시동생 네. 동생 예. 제일 많이 걸려 계속 네. 걸리더라고. 예. 삼촌. 삼촌이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기도를 하면 삼촌이 또 뭐라 얘기를 할 거야. 제자가 됐다 해서 조상이 안 오는 게 절대 아니다. 예, 예. 그걸 이해를 하면 돼. 네, 잘 알았어. 그러면 그분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오고 네. 제자 몸이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데 왜 조상이 와? 왜 귀신이 와? 이래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네. 큰일 나. 제자 몸이니까 오는 거야. 내가 알아듣는 거고 네.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엄마 천신기도가 지금 제일 빠르겠다. 이렇게 네, 천신기도한테 전화해서 하지 말고 전화는 일단 불을 끄고 알았죠? 네. 백미 다 비우고 억수로 네. 버리라 했죠. 21일 천신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판단하시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문은 천신에서 오는 신명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공부를 해서 불을 밝혀봐야죠.
예, 21일 기도를 바짝 해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하고 조상하고 저는 이렇게 조상님, 조상이 신명을 모셔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조상만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또 아닌 거를 많이 알았었고 예, 이렇게 당대 조상만 제가 불리다 보니까 막힌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대 조상을 이제 또 그런 거를 쌤한테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솔루션 진행을 해보고 제가 조금 가슴에 많이 와닿는 거를 느꼈습니다.